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부부관계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후회와 해결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에는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천국으로 꾸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고, 오늘은 그 가정의 기본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5월 21일이었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가? 21이라 해서 둘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서 부부의 날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대부분의 청춘 남녀들은 높은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주변에 결혼한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우리는 절대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달라 라고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결혼합니다.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윽고 배우자의 단점이 노정되기 시작해요. 사소한 일에도 의견이 충돌되고, 거친 말이 두 부부 사이에 오고 가고, 싸움이 시작되고, 급기야는 사느니 못 사느니 죽겠다 살겠다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부부는 로또 같아요. 로또가 여러분 또 무슨지 알죠? 로또 같아요. 예. 절대 맞지 않거든요. 뭐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절대 맞지 않아서 로또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대는 좌절로 천국 같을 것 같은 결혼 생활은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지옥으로, 환희는 환멸로 변해가는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부부들이 씁쓸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많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상품에는, 또 특별한 상품에는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급주의사항 하면서 1, 2, 3, 4, 5, 그리고 또 사용상 주의사항 하면서 1, 2, 3, 4, 5, 6, 그리고 또 조립시 주의사항 뭐 이렇게 하면서 주의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그러나 탁 결혼하면 만사 오케이가 되고 행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결혼상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를 설계하시고 부부를 결합시키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부부 생활을 위해서 신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신적으로 두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아담과 하와 처음 부부에서 찾을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부부가 된 다음에 서로를 향해서 고백한 말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유사일에 사람이 한 사랑 고백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최고의 고백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그런 고백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당신은 여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알콩달콩한 이 처음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관계로 그 부부가 관계가 변한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 있음을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습니다 하면서 남자답게 가장답게 내 취미로 한 것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너 때문이야. 오늘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겠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한 방편으로 오늘 주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상, 특별히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행복한 결혼생활, 특별히 부부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신앙생활이라는 거 꼭 해야 된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내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남편의 역할을 성경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의 역할을 봅니다. 우리가 이 아내의 역할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새겨드려야 할 말씀은 뭐냐면은 성경은 남편보다 아내에 대한 권면을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하고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25절에 이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먼저 하는 것에는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의 역할에 따라서 부부생활에, 자녀 양육에, 가정생활에 이 아내의 역할이 남편보다 훨씬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보다도 아내에 대한 역할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보면은 어느 어른네 가서 인사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남자에게 묻잖아요. 잘 지냈냐? 그럼 아, 잘 지냅니다. 그래 그래. 결혼 생활할 때 이렇게 남자에게 먼저 고민하고 또 아내에서 이어서 이렇게 신부에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습관인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먼저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주부, 좋은 어머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러분 부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사랑이란 말이 아니겠어요? 사랑. 그런데 성경은 아내들에게 사랑하라라는 말보다는 복종하라 하는 말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부장 사이에서 그 당시에 1세기는 가부장 사회니까 가부장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에는 감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고 복종이라는 말에는 의지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죠. 그렇죠? 사랑 하면은 감정적, 정서적인 일이 느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복종 하면 의지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부부생활에서 설령 남편을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지적으로 복종하라 하는 그런 요구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살다 보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어렵겠지만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라 하는 요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란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복종이란 것은 아내는 언제나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복종이란 말은 아내는 죽어 지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복종에 대해서 빌 고다트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개해드렸지요. 복종이란 아내의 모든 능력을 남편의 주관하에 남편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아내의 식견, 아내의 통찰력, 아내의 생각, 아내의 기호, 아내의 요구, 아내의 판단력을 가지고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는 태도,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아내가 갖고 있는 식견과 아내가 갖고 있는 통찰력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예지력과 뭐 기호, 요구, 필요성 이런 걸 다 얘기한다며, 그러나 마지막은 당신이 결정하세요 라고 양보하는 태도, 남편에게 맡기는 태도를 성령은 복종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유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요구할 때도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 이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복종을 요구할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5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모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잖아요. 남편 아나니아가 아내에게 땅값 얼마를 감추자고 얘기했을 때 아내 삽비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살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으면 죽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슨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냐고 남편의 뜻을 거절했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 남편의 결정에 복종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그 현장에서 즉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건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웨인 맥이라는 사람이 쓴 메리지 릴레이션십에 나온 아내가 실제적으로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 몇 가지 조언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윈 맥이 시작한 것은 뭐냐면은 남편에게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칭찬하는 말을. 남편의 단점이나 실수한 거나 실패한 등을 계속 반복해서 상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참 단순하다는 겁니다. 잘한다고 하면은 정말 잘한 줄 알고요,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못한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한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다. 무슨 약? 보약이라는 거야. 다른 거 해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칭찬을 적절하게 해주면 큰 보약 먹고 마릅니다. 큰 남자들은 죽을둥 살둥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을 땐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신 다음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돕는 배필에 돕는다, 이 도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강하게 존재한다라는 말의 어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남자는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지지해주는 강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 참 멋있지만은 이 남자라는 존재는 그를 도와주고 그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를 지지해주는 어떤 강한 존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부인들 다 아십시오? 예? 남자는 넥타이 매고 이렇게 앉아있으니 굉장히 그럴듯하지만은 이 남자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기운을 북돋아주고 누군가가 아 이렇게 지지해주고 누군가가 잘한다 해줄 것이 필요한 존재가 남자란 존재라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은 아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칭찬한 말로 남편을 강한 존재로 만들어야 할 대상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남편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남편을 대하는 아내 태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배운다는 겁니다. 아내는 자녀이거나 다른 사람이거나 간에 남편에 대항하는 어느 누구 편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흉보거나 친정집에 가서 남편을 흉보거나 친구들 함께 남편을 흉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탈무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시집가는 딸에게 그 내용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시집가는 딸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너는 왕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머슴처럼 여긴다면 너는 그 순간 한여로 둔갑할 것이다 얘기예요. 의미가 있죠.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는 덩달아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돈이나 벌어오는 그런 존재 머슴처럼 여겨진다고 그 시선이 보여진다고 그런다면요 나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집안에서 시중하는 하녀가 하녀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따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너는 왕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머슴처럼 여긴다면 너는 그 순간 하녀로 둔갑하고 전락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아, 우리 아내의 역할을 요 정도로 마치고 이제 두 번째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관계 앙케이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100가지 일들을 조목조목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 마지막에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은 100가지 일들을 쓸 수 없다면은 당신은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하는 글귀가 마지막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필과 종이를 드리고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일들을 써보십시오 한다면은 몇 가지 항목은 여러분 쓰실 수 있을까요? 같아요? 몇 가지 항목을? 평상시 아내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력과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아, 아내의 저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아내의 저런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구나 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다면 쓸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앞뒤장 다 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내의 그 헌신, 봉사, 모든 일을 당연시하거나 늘 안에서 불만이 많은 남자라면 몇 가지 못 쓰고 팽개칠 겁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나가서 한번 걷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남편이 되라고 성경이 요구하는지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러분 몇 구절 안 되는 본문을 우리 권사님이 읽었는데 거기에 네 번씩이나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아주 표징적으로 얘기하는데 25절을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계세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면 십자가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의 아내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사랑하니까 그거 뭐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는 노래 유행가 가사 중에 한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한 사랑은 뭐를 사랑하냐면요, 아내를 어떻게 하냐면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고 나갔는데 목사님 어떤 남자분이에요. 복종하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남편을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칭송을 받던 고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고인이 되셨죠? 그분은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사후퇴 때 북에다가 젊은 아내를 남겨놓고 올라매서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채혼하라고, 언제 통일될 줄 알고, 언제 결합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느냐고, 결혼하라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사랑한 아내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채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잘 보시죠? 그분의 아내 사랑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의 침대 옆에는 항상 그 아내 그 사진, 그 색바랜 흑백 사진이 늘 있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웨인 맥이 메리지 릴레이션십에 지적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좋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힌 말씀이 혹시나 있다 그런다면 고치십시오. 한 가지라도 고쳐야 여러분 이 설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내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조인 첫 번째, 아내를 잘 알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아내란 존재를 잘 알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아이 뭐 여자지 뭐 그냥 사는 거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런 말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아내를 사랑한다거나 뭐 아내가 얼마인지 IQ 테스트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아내를 잘 알라는 겁니다. 아내를 잘 알라.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TV의 한 노인 프로그램에 여든을 넘긴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들이 출연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낱말이 적힌 글자판을 보고 상대에게 설명하면은 상대방이 맞히는 게임, 여러분 아시죠? 예. 제한된 시간에 많이 맞히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 하는 글자를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우리처럼 서로 오래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우리처럼 오래 잘 사는 사람. 아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에 할아버지는 답답한 가슴을 치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것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그제 뭔가 영감이 온 줄 알고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왼수, 이렇게.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거라고 그러잖아, 그랬더니까 그렇지 하고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왼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왼수. 객석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설명했어요. 왼수가 아니니까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된 거 있잖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까 이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하더라, 네 글자로. 예. 여러분 보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관계를 천생연분으로 알고 살아온 겁니다. 천생연분으로. 그런데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물론 웃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늘이 맺어주고 부모님이 맺어준 삶이기 때문에 살긴 살지만은 마음속에는 평생 왼수일지도 모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아내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잘 알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아내와 분방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세요. 동거란 말이십니다. 다 동거하지 동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동거란 의미는 분방이란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베개 들고 뭐 거실도 나가고 아들 방도 가고 딸도 방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안방이라는 링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먹질을 잘하는 사람이 링 안에 있으면 훌륭한 선수로 칭송받고 있지만은, 받지만은 링 밖에 있으면요 폭력배가 됩니다. 아, 링을 벗어나면 위반이라는 것이죠. 분방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 분들 특별히 분방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아내가 찾는 행복은 작은 행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 뭘 큰 걸 이렇게 안겨줘야만 행복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작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내는 작은 일에 감격한다 하는 것을 남편들이 기억하십시오.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은 전형적으로 과묵한 시골 출신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오면 딱 세 마디밖에 안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애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궁금해, 아이들은 요거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밥도, 밥 달라고 배고프니까 밥 달, 밥도, 세 번째로는 고마 자자 이렇게 하고 세 가지가 딱 하는 거가 그분의 일. 생일을 맞이한 아내가 말입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불러 세워놓고, 여보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죠? 퇴근할 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코맹맹이 소리를 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출근했습니다. 아, 출근하다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왜 이 남자가 왜 다루었는가 했더니까 남편이 돈 5만 원을 내놓고 하는 말이, 여보 오늘 내가 일이 좀 많아서 자 돈 줄게 당신이 장미꽃 사,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아내는 생일에 남편 손으로 전달되는 장미꽃 한 다발로 작은 행복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미꽃만 사주면 되는 줄 알고 돈을 5만 원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아, 작은 행복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함께 승자가 되거나 함께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승자가 되고 아내는 패자가 되거나 아내가 승자가 되고 남편은 패자가 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 인생 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참고 견디와 함께 승자가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예쁘게 사는지 몰라요. 참 예쁘게 사는 그런 부부대 알콩달콩 사는 분, 또 노년에 멋지게 사는 우리 어른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석양의 노을이 찬란하고 아름답듯이 멋지게 그렇게 부부생활을 하는 그런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함께 승리하는 그런 부부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부사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 어떤 문제인지 전 모르지만은 여러분 부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해결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서 좋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천국을 이루는 온 교우 가정들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말입니다. 가정에 분란이 많고 어려우면 그게 교회로 반사가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변해야 역사가 사회가 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행복한 가정, 가정천국을 이루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